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입니다. 김응태 씨는 2017년 8월경 감춰뒀던 계약서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. 상가에 투자를 해서 까지 갔어요. 아,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? 검찰청이라고 얘기해.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거 저한테 얘기를 해요?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. 개인적인 사생활 아니니까 제가 전화 들은. 아니 저한테는 사생활이요. 제가 표집 잡을 일이 아니잖아요. 아니 근데 저는 예. 저도 뭔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. 그럼 저는 왜 그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채무라든지. 제가 물어보잖아요. 물어보잖아요. 우리가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. 네.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제가 전화를 하니까. 네. 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 못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하니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? 예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분이 투자를 했다고요? 그분이 김영재 사장님도 모르는데? 통해서 투자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상가 통해서 투자를 상가가 아니고요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빌려섰고요 네. 오빠한테 빌려서 알겠습니다. 내가 오빠 네. 그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몸이 아파서 그런 거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? 지금 본인은 며칠만 시간을 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분명히 출석을 지금 거부하신 겁니다. 지금 몸이 아플 때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약속을 잡고 그 어제 밤잠에 잠을 못 자니까 내 봤잖아요. 당뇨에다가 또 한쪽 눈도 아프고 그렇다고 많이 병원 치료 본인이 받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출석을 못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회피하시는 거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? 내가 회피할 거는 뭐 있습니까? 회피할 것도 없고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변호사 선임 해서 제가 또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뭐 내가 이제 고소는 김홍태를 상대로 해 고소하는 거는 돈을 못 받았을 때에 고소하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다고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가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.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몸이 아픈데 사람이 오늘 조사를 그 부분 따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설명드리겠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? 예, 그래도 뭐 저번에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? 맞습니다.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. 예. 검사님이 본인이 만나서 대면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러시는 거죠, 지금? 하여간 조만간에 내가 회피할 생각도 없고요. 검찰에서 내가 불려 나가기는 저번에 처음이거든요. 또 부르니까. 제가 본인 그거 저기 뭐고 피해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. 네.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은 본인 아직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가 확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제가 본인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본인 지금 약속을 어겼어요. 지금 분명히.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몸이 아파서 그런 거 거부하는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지금 본인은 며칠만 시간을 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출석을 지금 거부하신 겁니다.